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오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 월 110만 원씩 3년간 영농 정착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원금뿐만 아니라 농지 시설을 매입 임차할 수 있는 5억 원 한도 창업자금도 지원해준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보시기 전에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지역에 정착하는 등 농촌활력 증진은 물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창업, 농지, 주거까지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지원합니다. 농식품부에서 작년 대비 1,000명 늘어난 5,000명의 청년농업인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까지의 독립 영농 경력 3년 이하 청년 농업인 또는 예정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발된 청년 농업인들은 최대 3년 동안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 정착 지원금 뿐만 아니라 창업자금과 농신부 우대 보증, 농지임대 우선 지원 등을 연계해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창업자금은 최대 5억 원 한도 융자 지원으로 연 1.5% 금리,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고 농지 구입 및 임차, 시설 설치 및 임차, 묘목, 농기계 구입비 등의 기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에 지원하기를 희망하는 분들은 1월 3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고요. 별도로 궁금한 사항은 청년 농업인 안내 콜센터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잠시 살펴보면 개인정보들을 사실에 근거해서 작성하면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5년 동안의 영농계획서 작성입니다. 사업 선정 이후 1년차부터 5년차까지의 영농계획을 작성해야 하는데 주재배작물과 부재배작물, 경영구성원수, 경영농지 규모와 주소, 자금조달계획, 농기자재보유계획 등을 적어야 합니다. 사업에 선정된 경험자들이 일관성 있게 말하는 것은 이 모든 사항을 포함한 사업 계획을 PPT로 간략하게 정리하는 게 좋고 진정성 있고 구체적일수록 선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점점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서 농업현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도 현재 시골에서 농업인으로 농사를 짓고 있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농사를 짓는 분들 대부분 어르신들이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귀농귀촌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하고 있다는 뉴스들을 종종 보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농귀촌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 특히 농사 짓는 거는 미친 짓이다. 인건비도 안 나온다.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농촌에서도 분명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이왕 할 거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온다면 더욱 밝은 미래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귀농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라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런 지원 사업들을 충분히 알차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